자, 이 시간에는 이제 가계도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보도록 할 텐데, 이 가계도는 왜 중요하냐. 사람의 유전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요? 가계도 분석이 제일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계도를 봐야 정확히 유전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정보는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도가 중요한 거고, 이 가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분석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실제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볼 텐데, 이제 네 가지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네 가지 준비를 했는데, 각각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맹이에요. 미맹. 우리는 미맹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어? 정보는 상향식 유전이 되고, 미맹은 우성이자 열성이다, 열성 유전이다 라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일인자 유전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T로 표시를 합니다. T로 표시를 하는데, 혹시나 내가 이런 정보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가계도를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찾아내는지,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포인트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목할 부분은 이쪽이네. 이쪽,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이쪽 부분 보면은 자, 어때? 정상 사이에서 미맹이 나왔죠. 정상 사이에서 어떤, 원래 부모로서는 없던 형질인데 갑자기 자녀에서 없던 형질이 나왔다. 이건 돌연변이가 아니라면 뭐야? 이게 열성이다 그 얘기야. 열성이다 라고 봤더니 뭐야? 아, 미맹 여자네. 그러면 아, 미맹이라는 거는 뭐 한다? 열성 유전이 되는 거구나. 열성 유전이구나 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뭐가 찾으라고? 부모에게서 없던 형질이 갑자기 나왔을 때, 이거는 뭐다? 아, 이게 열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포인트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볼 거냐 보면, 자, 분명히 어머니는 어때? 정상이죠. 아버지 뭐야? 정상이죠. 근데 뭐가 나왔어? 미맹이 나왔어. 미맹이 나왔다 얘기해요. 내가 일단 포인트 하나 잡아줄게. 혹시나 이게 상년식 유전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성년식 유전 아닐까?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지.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줄 수가 있는데, 일단 얘가 성년식 유전이 아닌 이유, 성년식 유전이 아닌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여기 때문에, 여기 때문에. 봅시다. 아버지 어때? 정상이죠? 근데, 정상이죠? 걸렸어, 안 걸렸어? 걸렸죠? 그럼 만약에 얘가 성형체 유전이다, 특히 X형체 유전되는 반성 유전이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얘는 얘한테 뭐 줘? 미맹 유전 주겠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밖에 줄 수 없으니까, Y밖에 줄 수 없으니까, 그럼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아들은 뭐야? 정상입니다. 그럼 이거는 성형체 유전이다?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한성 유전, Y형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안 걸렸을 거야. 여자는 안 걸리고 남자는 무조건 걸렸겠지. 여자가 걸렸네. 그래서 얘는 성형적 유전이 아니구나. 따라서 상형적 유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포인트를 잡고 이제 가보자 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열성이니까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스몰 T, 스몰 T로 잡아줄 수가 있겠네. 근데 이 스몰 T 누구한테 왔어? 어버이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았다. 따라서 스몰 T, 스몰 T 갖고 있고, 근데 정상이니까 라지 T더라 라는 거지.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스몰 T 누구로부터 왔어? 어머니로부터 왔을 거야. 왜? 열성이니까. 그럼 얘도 받았겠지. 스몰 T 받았고, 얘는 그럼 어떻게 돼? 알 수 있어요, 없어?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 왜? 스몰 T는 얘한테 무조건 받았는데 라지 T를 주긴 줬어. 그러니까 하나는 라지 T가 확실해. 근데 다른 하나 알 수 있어, 없어? 라지 T, 라지 T던가 아니면 라지 T, 스몰 T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 봅시다. 이쪽, 이쪽을 보자면 여기도 알 수 있죠. 스몰 T, 스몰 T. 여기는 어머니가 스몰 T, 스몰 T 때문에 라지 T, 스몰 T가 될 것이고, 스몰 T 받았으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근데 여기는 스몰 T, 스몰 T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요 가족에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건 요놈 하나, 이분 하나 빼고는 다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물음표 있는데, 만약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얘가 생명의 확률 얼마겠어요? 생명의 확률, 자, 라지트, 라지트, 스몰티, 스몰티니까 어떻게 돼요? 받게 되는 몇 대 몇 비율로?
3대 1의 비율로 나오겠지. 따라서 이 1이 뭐가 되는 거야? 미맹이 되더라. 몇 퍼센트? 25%다 라는 걸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자, 이렇게 가게 되는 부서라는 겁니다. 특히 미맹 같은 경우는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니까 내가 이 포인트를 잊지 않고 있으면 정확히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ABO 혈액형. ABO 혈액형은 복대림 유전 A, B, O 간의 관계가 있다. 어떤 관계가 있어? A와 B는 힘이 같은데 O가 이보다 딸려. 세 개 있으니까 복대림 유전이죠? 이게 포인트야. 그러면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에 분석해줄 때 포인트는 뭐냐? O형과 AB형 찾는 거야. O형과 AB형. 왜? 이건 뭘 알 수 있으니까. 유전자랑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A형이나 B형은 AA인지 AO인지 BB인지 BO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유전자의 분석이 약간 어려워. 따라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도 찾아보자는 거죠. 그럼 따라서 얘는 뭐가 돼? O, O. 얘는 A, B가 돼. 근데 여기 A형도 B형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O는 누구한테 받고 각각 하나씩 받았고 A, B는 이렇게 받았어. A, O, B, O가 되는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A형. 과연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B형이. 응? B형은 뭐 줄까? B형이 B조건 어떻게 했어? AB형 되겠지. AB형이 된다. 그럼 뭐야? B는 뭐 줬다? 아, O를 줬구나. O를 줬구나. 라는 말씀. 따라서 뭐 줬어? O 줬으니까. B, O. 따라서 얘는 A, O가 된다.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A, A야? A, O야? 몰라, 그건. A, A일 수도 있고, A, O일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A를 줬다. 따라서 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근데 얘는 혈액형 뭘까? A형 아니면, 얘의 혈액형은 A형 아니면 O형입니다. 얘가 태어나면 얘도 뭐겠어? A형 아니면 O형입니다. 어떻게 나와? 50대 50, 1대 1, 2분의 1씩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어떻게 본지 알겠어요? ABO식은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를 짚어준다면 뭐부터 짚어줘라? O형과 A형 찾아줘라.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까? ABO식 이렇게 가고 그냥 생맹이다. 생맹. 생맹은 어떤 유전? 반성 유전이다. 그리고 또 반성 유전 중에서도 뭐다? 반성 유전은 뭐다? 어? 열성 유전이 되더라. 알 수 있는데 꼭 이게 모르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 자, 부모 어떤 사 어떤 거야? 부모 지금 무슨 상태야? 부모는 지금 정상이야. 근데 지금 생맹 나왔지. 생맹 나왔어. 그러면 뭐다? 아, 열성 유전이 되는구나. 성염색체냐 상염색체냐? 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포인트는, 자, 봐봐. 걸렸죠? 걸렸어. 근데 또 여긴 어때? 안 걸렸어. 안 걸렸어. 남자분 걸렸네. 어? 이런 거 가지고 찾아주는 건데. 우리 이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제 아는 대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생명 걸렸으니까, 요놈 뭐겠어? X 프라임 Y 겠죠? X 프라임 Y 얘도 뭐야? X 프라임 Y 얘도 X 프라임 Y가 되더라. 이제 X 프라임 Y니까 얘는 얘한테 뭐 줘요? Y 줄 거 아니야. Y 줄 거 아니야. Y를 주면 되겠지. X 프라임 누가 들어갔어? 엄마한테 들어갔다. 근데 엄마 정상이죠? 따라서 X, X 프라임 되는 거고 요놈은 엄마한테 X 받고 아빠한테 Y 받았으니까 정상. 자, 아버지는 얘한테 뭐 줘? X 프라임 주는데 정상인 거 보니까 엄마한테 X 받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X 프라임 요건 누구한테 받은 거야? 엄마한테 받았어요. 어, 아빠한테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을까? 엄마한테 받았어요. 왜? 아빠는 정상인 거야. 아, XY구나. 엄마한테 받았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XX 프라임이구나 알 수 있는 거고 X 프라임 누구한테 받아? 엄마한테 받아서 얘도 걸린 거지. 응? 걸려있어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정상이야? 아니야. 정상이죠. 정상이야. 왜 정상일까? 아빠니한테 뭐 줘? 아빠니한테 X 프라임 줄 거야. X 프라임 주겠지. 근데 정상이니까 엄마한테 뭐 받았다? X를 받았구나. XX 프라임. 그러면 얘는 정확히 XX인지 아니면 X'인지는 모르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어쨌든 X를 줬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알 수 있어. 알 수 있죠. 왜? 남자는 X'가 되면 어떻게 돼? 그럼 생명 거리. 그럼 정생을 보니까 X, Y겠네. 그럼 과연 여기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가 태어날 때 어떤 비율이 나올 것이냐? 남녀에 따라 비율이 각자 다르겠죠? 자, 이렇게 봅시다. 일단 따져보는 거. 자, 아빠가 X랑 뭐 줄 수 있어? Y 줄 수 있고, 엄마는 X랑 X' 줄 때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XX 정상 여자, XY 정상 남자, 그다음에 XX' 보인자 여자이지만 일단 표현형은 정상, 그다음에 X' Y 그렇다라고 할 때 걸린 건 뭐밖에 없어? 생명은 얘밖에 안 걸려. 이렇게 보자. 과연 자녀 태어날 때 얘가 생명 걸릴 확률이 얼마? 25%. 25%. 여자는 생명을 태어날 수 있어 없어? 없더라. 여자는 절대 생명이 걸리지 않아. 왜? 아빠가 정상이거든. 아빠가 정상이고 엄마가 정상이면 여자아이는 절대 생명이 걸리지 않아요. 엄마가 보인자인지라도. 왜? 아빠가 무조건 X로버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풀어주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정보를 알게 되면 그만 풀 수 있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지의 유전병인데, 미지의 유전병 여기서 찾아.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성이냐, 열성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찾아줘야 되냐면 상령색체냐 성령색체냐. 그리고 성령색체면 반성이냐 한성이냐 이걸 찾아줘야 되는 거야. 요게 포인트야. 요거를 찾아주는 게 포인트이다. 자, 여러분 이제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우성이 열성이 찾아봅시다. 자, 보니까 유전병이 걸려있는데 정상이지. 유전병이 있는데 정상이다. 그렇다면 뭐야? 뭐가 우성이다? 아, 유전병이 얘가 우성이다. 얘가 열성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령색체인지 성령색체인지 볼 텐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자,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봐봐요. 유전병이 우성이지. 유전병 우성이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걸렸어 안 걸렸어? 걸렸죠. 아니 정상인데. 그럼 바꾸기 잘못했어. 유전 이제 안 가져가겠지. 근데 여기 봐봐. 남자는 유전병이 걸렸어. 아빠 뭐야? 유전병 걸렸는데 만약에 성형색 유전이면 얘는 얘한테 뭐 줘? Y 줄 거 아니야. X는 누구한테 받아? 얘한테 받아. 그럼 얘는 무조건 뭐 돼야? 정상이 돼야 돼. 정상이 돼야 되는데 정상이 아니야? 유전병 걸렸어. 성형색 유전이다? 아니다 라는 거야. 그리고 우성 유전인가 알 수 있는 거지. 왜냐 다 찾아냈어. 이제 보면 되죠. 정상이니까 원래 볼까? 유전병을 A와 요걸 해보자. A라는 걸로 찾아봅시다. 그럼 정상이니까 스몰 A 스몰 A겠지. 응? 스몰 A 스몰 A. 근데 이 스몰 A 누구한테 받아?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받았지.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받았고. 그러면 얘가 걸리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어떻게 줘야 돼? 일단 유전병 걸려면 랏 A를 받고 왜? 얘는 엄마 아빠한테 뭘 받을지는 몰라. A 줄 수도 있고 A 주고 A 주면 AA고 아니면 하나 A 주고 하나 스몰 A 주면 그렇게 오겠지. 대신 스몰 A 스몰 A는 아니겠죠? 왜? 유전병 걸려있으니까. 나 여기도 스몰 A 스몰 A로 찾아줬고 여기는 알아 몰라 알 수 있어. 스몰 A가 당연히 스몰 A 줬겠지. 여기는 스몰 A 줬다는 얘기는 하나 갖고 있는데 라지 A라서 유전병 걸리는 거예요. 라지 A라서 유전병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포인트 뭐라고? 우선 열성이 찾아주고 그 다음에 상념의 규제인지 성립 규제인지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만 하면 가비도 분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자, 미맹에서는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상념색체 열성의 열대 포인트. A 형식은 뭐야? 복대인 유전, 생명은 반성 유전, 성립주전에서의 결과, 그리고 미지연병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종합을 해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찾아주면 미지연병 문제 없다. 중등도 문제 없고 생명과 원에 가서도 이 원리만 정확히 알면 얼마나 포인트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